조석의 시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빈의 사박자, 다시 말해서 사비트를 가지고 비팅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보시면 정확성, 명료성, 그리고 암시성,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적어 놨는데요. 여기서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가 하는 모든 행동, 비팅을 포함한 모든 행동, 표정과 액션 같은 여러 가지 행동이 어떤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본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교과서적이고. 그렇지만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결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미 없는 행동, 의미 없는 표정 또는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있는 어떤 그런 비팅 같은 거, 모양을 낸답시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뭐 지휘자 개성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결한 것이 좋다. 왜? 간결할수록 연주자들은 지휘자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과 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즉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암시성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박자를 듣는 행위와, 그 다음에 어떤 그 표정, 어떤 액션 같은 거,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휘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음악적인 내용, 또는 지휘자가 연주자에게 요구하는 어떤 음악적인 내용이 암시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애매모호하게 갈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암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지는, 지휘에서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하나의 틀이 되겠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4박자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4박자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온음표가 나오죠. 제일 틀이 되는 게 네 박자짜리예요. 자, 그러면 도, 레, 미, 파, 뭐 대충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물론 이것은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비팅 라인은 4개타입니다. 4개타. 4개타. 여기서의 타라고 하는 것은 박을 짓는 한 개의 단입니다. 1개타, 2개타, 3개타. 그러니까 라인을 포함한, 점과 라인을 포함한 한 개의 동작을 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팅에서 타법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자, 이제 네 개 타로 되어 있으니까, 네 개 타로 되어 있는 비팅이니까, 이때 우리가 살펴본 거로 말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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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네 개 타가 나오겠지요. 여기서 이제 비팅 포인트라고 하는 박중에 만들어지는 원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디서 박정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자, 근데 이 음의 성질을 보면은 하나의 음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은, 자,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는 타임이 1, 2, 3, 4라고 하는 타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소리는 여기서 하나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머무는 박자라고 얘기합니다. 머무는 박자. 그러면 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 소리가 나고 나서부터 유지되는 하나의 평범한 이게 직선적인 선이지 이렇게만 움직이는 선은 아니라는 말이죠. 움직이는 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라인은 어떻게 되는 게 좋겠느냐? 물론 이렇게 주었다고 해서 나쁠 거 하나 없습니다. 도, 둘, 셋, 넷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런 부분이 특히 과장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겠느냐?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는 첫 손이니까 주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양보를 해서 여기서 도스를 주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가자 던지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던진 다음에 좀 편안한 박자로 너무 이렇게 과장되지 않게 2, 3박을 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더 흐름에 잘 어울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괜히 많이 적어놨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분의 4 박자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4분의 4로 차분당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2분음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1, 2, 3, 4예요. 아까 5음표보다는 조금 리듬이 형성되어 있어요. 5음표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듬이 하나예요. 빵. 리듬이 하나라고 보면 여기는 리듬이 두 개가 나와요. 딴, 둘, 딴, 둘. 딴, 투, 딴, 포. 자, 리듬이 두개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비팅이, 던지고, 둘 편안하게 가고, 셋 던지고, 넷 편안하게 갑니다. 그러면, 박점이 두 개가 생겨요. 큰 박점이.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은, 박점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박점이 1개, 2개, 3개, 4개, 이런 박점이 나올 수 있어요. 자, 1개, 2개, 3개, 4개 박점이 있지만, 실제로 곡의 내용을 보면은, 박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개의 박을 표시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네 박자 비팅을 다 써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첫 박을 던지고 두 번째 박은 그냥 가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박 빵, 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 여기와 여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실제 이런 비트니 두 개가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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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뭐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한번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네 박자가 그냥 선명하게 보이죠? 4분음표로 그냥 그러면 여기는 비트가 몇개 들어있어요? 비트가 4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냥 무의미하게 자,
원, 투, 쓰리. 물론 그냥 표정 없이 그냥 도레미파 표정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이 각각의 비트를 좀더 살려준다면은 도레미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음에 물론 악센트는 안 붙였습니다만 보세요. 도레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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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듬이 요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 이제 8비트가 되었어요. 8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8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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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예요.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될 거 없어요. 그런데 리듬을 보면은 리듬은 굉장히 잘게 쪼개져서 리듬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여기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리듬감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리듬적으로 되어 있다. 리듬적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 리듬적으로 되어 있는 진행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4분 음표 4개 친 것처럼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이 박자가 짧아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 박자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1 and 2 and 3 and 4 이렇게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약간 첩법을 강조하듯이 비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게 한 프레이즈로 되어 있다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지. 그러면은 이때는 좀 부드러워지겠죠. 이게 자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비팅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팅 라인이라고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자,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 이제는 좀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굉장히 빨라졌네, 리듬이. 이게 8비트니까 16비트예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린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많이 붙어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아 이게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빠르기는 이 꼬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표의 길이 때문에 속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빠르고 이건 느리지만은 속도는 그 곡이 갖고 있는 본래의 속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무슨 뭐 안덴타라고 적었든지 모데레타라고 적었든지 알레그로라고 적었다면은 이 템포 속도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지는 것이지 꼬랑지 숫자 때문에 속도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기본이 1, 2, 3, 4예요. 근데 옆으로 막 진행해요. 이게 따따따따따따따 총 쏘는 게 아니고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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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를 옆으로 풀어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놓은 거니까 이거 하나 있는 것보다는 이거 훨씬 더 편하게 갈수 있어요. 이때 이거를 너무 강조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악센트를 맞추듯이 이렇게 비트을 하면 이거는 리듬에 잘안 어울려요. 편안하게 그냥 가는 게 좋겠죠. 도레미파 도도도도레레미미미미파파파파 도도도도레레레미미미미파파파파 이런 합법이 좋겠다.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약간씩 근소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 똑같은 거 4분의 4박자니까 똑같은 건 4개예요. 이건 뭐냐면 리듬이 한 박자로 되어 있는 리듬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 사실 안 나누어지는 숫자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78비트보다는 리듬성이 훨씬 더 떨어져요.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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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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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강한 리듬이에요. 옆으로 퍼지는 것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비팅할 때, 비팅 라인을 좀 이렇게 펼쳐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비팅 라인을 널찍널찍하게 펼쳐주면 이 리듬이 아주 잘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첩박을 강조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이 가장 이게 잘 우리가 만약에 베토벤의 월가입니다. 베토벤 월광 소나타 이런 리듬으로 되어 있지요. 예. 자, 이제 이것이 실제로 악보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조금 이렇게 악보기 나오면 그 앞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리듬인데 요것을 새 잇다듬처럼 쳐라. 그리고 요거 가려면 여기서 하나 나오니까는 하나, 둘, 셋이네요. 자, 이렇게 돼. 이게 이것과는 달라요. 자,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런 박자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딴따, 딴따. 이거는 따따따. 이거 이렇게 해요. 딴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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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딴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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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펼쳐놓고 좀 예쁘게 자 그다음 이런 음영을 또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하나의 지금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꼭 이대로 허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휘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뚜전방 나왔어요. 말 그대로 통통 튀는 박자예요. 지난 시간에
바운스 템포라고 그랬어요. 통기타에서 바운스 템포 많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스윙 그러는데, 사실 스윙하고도 조금 달라요. 조금 셔플하고도 조금 달라요. 네, 점이 붙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셔플도 점이 붙어 있고, 스윙도 점이 붙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운스 템포하고, 스윙이랑 같지만은, 엄격하게 보면은 그 구조가 달라요. 그러나, 통키타의 경우는 그냥 같이 봅니다. 스윙.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 이런 리듬이죠. 근데 이제 템포를 우리가 늦게 잡았으니까, 단따단따단따단따. 잘 보세요. 똑같은 것인데, 이거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래서 약간 여기에 힘이 실려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는 따따단따다. 어떻게 보면은 힘이 일로 실리는 것 같아. 잘 볼까요? 자, 크게 그려드릴게요. 따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이렇게 뒤로 힘이 실리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말 그대로 톡톡톡 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이 됐겠어요? 빰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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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면 옆으로 펼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로 서 있는데면 빰빠 빰빠 빰빠. 이게 세로 쓰는 게 좋아요. 이거를 빰빠 빰빠 빰빠. 이게 이상해요. 이건 안 어울려요. 쉽게 말해서. 빰빠빰빠빰. 세우는 느낌으로 빰빠빰빠빰. 느낌은 빰빠빰빠빰빠빰빠. 딴따딴따딴따. 손이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비팅 라인이라든가 또는 깊이를 정할 때에 음형의 소리의 모양, 소리의 모양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런 게 음형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음형입니다. 자, 음형과, 물론 음형과 리듬은 일치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음형과 리듬에 따라서 라인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차별을 두고 안 되는 것은 지휘자의 개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휘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음영과 리듬 바뀌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좋은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음영은 많이 바뀌는데 나는 똑같은 패턴으로 쪼는 것 이제 뭐 나쁘진 않지만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음영에 따라서 좀 튀길 땐 좀 튀기고, 좀 볼릴 땐 더 볼려주고, 뭐 이런 패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의 어떤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